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입니다. 리아리다의 무겐 캐릭터 리뷰. 자,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요, 바로 언더테일의 아스리엘입니다. 자, 한국인 제작자 그램스님의 신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아스리엘인데요. 자, 별다른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술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더테일이 워낙 많이 알려진 게임이기도 하고 아스리엘 아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많이 있다기보단 그냥 다 알지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기본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방어, B는 화면 전체 공격, 자, C는 없구요, X는 평타, Y가 스타 블레이징, 그리고 Z가 잡기입니다. 일어나, 일어나. 잡기는 여태 리뷰했던 언더테일 캐릭터들처럼 잡으면 이제 방향키에 따라 이제 공격 방식이 달라집니다. 자, 추가적으로 이 아스리엘은 말이죠, 공격할 때마다, 공격을 히트시킬 때마다 이렇게 영혼이 모이게 되는데요. 영혼이 전부 모이게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술부터 보도록 하시죠. 기술 카오스 세이버 빠샤. 카오스 세이버를 두개 해가지고 두개 소환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가위치기? 뭐라 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베는 거를 뭐라고 하죠? 가위치기인가? 빠샤! 어쨌든 이렇게 조금 어쨌든 이렇게 딱 베어버립니다. 자, 다음 덩쿨. 자, 덩쿨을 소환해서 잠깐 동안 적을 묶습니다. 설치형 공격이고요. 자, 다음 카오스 버스터. 아, 잠깐만, 이거 아니야, 이거는 쇼커 브레이커구나. 자, 보여드린 김에 쇼커 브레이커부터 일단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커 브레이커. 내 눈. 야, 맞게 되면은 감전되면서 이렇게 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다음 카오스 버스터. 자, 카오스 버스터를 소환해서 빔을 날립니다. 이 빔에 자신도 맞는다는 게 조금 흠이긴 하지만. 자, 이제 원래 이 상태에서의 그런 거는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기술은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변신. 자, 영혼 7개가 전부 모였을 때 변신할 수 있고요. 변신을 한 동안에는 계속 기가 달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 해야 돼? 마지막 한 방을 누를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오스 블래스터. 아샤. 자, 기존 아스리엘 전에 있던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왔죠. 다음 갤럭터 블레이징. 자, 이렇게 저를 이렇게 딱 떨어뜨려요. 자, 다음 쇼커 브레이커 2. 아우, 내 눈. 아우, 이거 제작자님, 이거 너무 눈뽕이 심한 것 같아요. 눈이 너무 아픕니다. 자, 다음 카오스 슬라이서. 자, 덩굴과 동시에 카오스 슬라이서를 소환하고요. 묶으면은 X나 Y로, 아이고, 변신이 풀렸네. X나 Y로 카오스 슬라이서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혼을 다시 모아서 변신해야 돼.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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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이, 자, 변신. 자, 다시 한번 더 카오스 슬라이서. X로 이렇게 한번 휘두르고, Y로 위로 휘두르고. 휙. 자, 됐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변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변신을 하면은 잠깐 딱 화면이 뭐라 해야 돼, 시간을 멈춘다고 해야 되나? 적이 움직일 수가 없고요. 일단 여러 가지 또 기술들이 바뀌는데 기술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가 평타, B가 빔. 자, C가 변신해제고요. X는 카우스 슬라이서. 자, 변신해제야겠다. 자, 그리고 Y가 몸에서 갤럭터 블레이징을 날리고요.
제트가 카오스 블래스터. 자, 됐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마지막 기술 하이퍼 고너. 자, 이렇게 B를 두르고 다시 한번 더 B를 두르게 되면은 원작에 있던 기술 그 하이퍼 고너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데미지는 없고 그냥 빨아들이는 것만 하는 것 같은데 그닥 그렇게 실용성 있는 기술은 아닌 것 같네요. 하우스 버스터 블래스터 뿅뿅뿅뿅뿅뿅 빠샤. 하우스 슬라이서 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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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샤. 자, 이쯤 하도록 하고 자, 변신키를 다시 한번 더 누르면 이제 변신이 해제가 됩니다. 자, 이쯤에는 기술 소개는 이쯤으로 해두고 이번에는 이제 AI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리엘 대 자, 누구를 할까? 프리스크. 자, 아스리엘 대 프리스크 한번 떠보도록 합시다. 자, 인트로는 플라이 위에서 아스리엘을 딱 변하네요. 아스리엘 빨간색 영혼 얻었고요. 자, 슈커브레이커 사용합니다. 자, 동료 소환하고요, 프리스크. 자, 주황색 영혼까지 모였습니다. 자, 아스리엘 아우 안보여. 자, 카오스 세이버로 몰아치는데요. 자, 아스리엘이 체력을 좀 회복하네. 자, 영혼 지금 몇개야? 5개 모았네요, 5개. 3개인가 2개만 더 모으면 된다. 어우, 시끄러. 자, 카오스 버스터로, 싹쓸이 해주고, 일단. 자, 개판이야, 개판. 자, 영혼 이제 6개입니다. 이제 하나만 더 모으면 이제 변신할 수 있어요, 아스리엘. 하나만 더 모으면 변신할 수 있습니다, 아스리엘. 자, 체력 벌써 저렇게 달았네. 아유, 반피. 자, 카오스 버스터로 일단 같이 받고요. 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돼요. 자, 그때. 자, 오케이. 체력 없어요, 이제 프리스크. 프리스크 체력 없어요. 자,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영혼 회수하고 빨리 변신하든가 해야죠. 9, 8, 7. 자, 7초 남기고 아스리엘이 승리했습니다. 자, 영혼이 다 모였네요. 자, 영혼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변신 한번 해줘야죠. 아스리엘 변신 한번 해줘야죠. 영혼 다 모았는데. 자, 변신해주고요. 자, 변신했습니다. 어우, 눈 아파. 자, 2차 변신해준 다음에 바로 쇼커브레이크 콤보랑 뭐 여러가지. 아, 야. 어우, 눈 아파. 어우, 눈뽕 쩔어. 미친. 눈뽕 장난 아닌데. 이거 눈이 너무 아프다. 자, 아스리엘 변신 풀렸고요. 자, 다시 한번 더 이제 영혼 회수해줘야죠. 다시 한번 더 영혼을 모아야죠. 자, 카오스 버스터로 날리고요. 자, 스타블레이징 써주고. 자, 세이브 포인트 생성했습니다, 프리스크. 자, 이렇게 되면은 한번 죽여줘야죠. 자, 영혼 하나 모였고요. 자, 카오스 버스터 다시 한번 더. 자, 이거. 자, 덩굴. 자, 묶였어요. 묶였는데, 아, 공격을 안 하네. 아. 자, 일어나야죠. 일어나세요. 자, 프리스크. 덩굴. 스타블레이징 날리고요. 자, 다시 한번 더 동료 소환했습니다. 일어나야죠, 아스리엘. 자, 다시 한번 더 다구를 시전하는 프리스크. 하지만 좀 역부족인 것 같네요. 자, 프리스크 체력이 얼마 없습니다. 자, 남은 시간 10초. 자, 하지만 근데 지금 프리스크 체력이 없어서 세이브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아스리엘이 질 것 같은데요. 5 4 3 2 1 0 아,
타임오버. 자, 프리스크가 약간의 체력의 몫으로 이겼네요. 자, 아스리엘 다시 한번 더 영웅 3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때려주고요. 자, 이제 영웅 4개네요, 아슬리엘. 자, 다시 한 번 더 다굴빵을 시전하는 우리 프리스크. 자, 개판이네, 개판. 자, 영혼 이제 6개에요. 하나만 더 모으면 됩니다. 하나만. 하나만 더 모으면 변신할 수 있습니다. 아우, 자, 저 쇼커 브레이크 시전하고요. 아우, 눈뽕. 눈뽕 장난 아니야. 자, 아스리엘. 야, 영혼 하나만 모읍시다. 영혼 하나만. 파란색 영혼 하나만. 자, 그 와중에 프리스크도 세이브 포인트 했네요. 시전했네. 자, 이대로 가면은 아스리엘이 불리한데요. 자, 카우스 버스터로 자기까지 데미지 받네. 야, 그러면 안되지. 자, 템이 소환하고요. 프리스크 아슬리 일어나서 빨리. 자 프리스크 자비 시전 하지만 자 지금 체력이 없어요. 자, 체력 회복하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돼요. 자, 지금 세이브 포인트 있기 때문에 두번 죽여야 되거든요 지금. 자, 쇼커 브레이커 남은 시간 1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0 9 8 7 6 5 4 3 2 1 0 타이머. 자, 이렇게 시간 초과로 아스리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자, 프리스크랑 AI가 비슷비슷한 것 같, 비등비등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AI는 이쯤 정도고요. 자, 이렇게 다 아스리엘에 대한 소개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옆에 알림 버튼, 종 모양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무슨 영상을 올렸는지 모바일로 알람이 가니까 눌러두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아디오. 구독을 누르지 않으면 당신은 끔찍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농담 큰